안녕하십니까.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배따라기의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입니다. 배따라기 노래에는 비가 들어간 노래가 또 있죠. 비와 찻잔 사이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봄이 되어서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집한 책 통기타 포크송 1권 25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배따라기의 노래를 가볍게 깔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우선 이 곡은 전주가 이제 따로 없죠. 두 마디 그냥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그댄 좋아하나요? 나는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편집한 악보의 마디수로는 여섯 번째 마디 좋아하나요? 자, 이 마디부터 주임새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한 박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C 코드 안에서 이제 해머링을 몇번 넣으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4번 성 개방현 레 그리고 미 해머링 다솔 개방현 라 해머링 자, 그 다음에 도 그리고 레에서 해머링 그리고 미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코드 안에서 움직이는 이제 펜타토닉이 되겠죠. 도레미 솔라를 가지고요. 그리고 나는요 다음에 한 박자 지나면서 3번 선 레이에서 당겨 진행하죠. 네, 이건 코드 톤이죠. 코드 톤으로 솔, 시, 레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에서 반달 모양의 꾸밈음이니까 도에서부터 당겨서 레까지 밀겠습니다. 그리고 1번 선 7플랫에 C 그리고 2번 선 8플랫에 3번 손가락으로 솔. 그럼 전형적으로 그죠? D를 기반으로 해서 D, E, F, G 올라온 그런 폼이 되겠습니다. G의 약식 폼이죠. 그리고 B가 오면에서는 네, 여기에서도 한 박자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반바레를 역시 이제 3번 선 도에서 꾸밈음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는 반음 아래, 그러니까 C에서부터 당기는 것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세 줄을 동시에 누른 바레로 동시에 이제 가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흔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비브라토가 나오게. 그리고 추억 속에 잠겨요. 자, 요 마디, 열 번째 마디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온전히 마디 전체의 주임새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바로 반박자시고 으따가 나오겠죠. 네, 자 미라 미 미레도라 역시 펜타토닉이 되겠습니다. 자 미는 이번 줄 5플랫에 있으니까요. 역시 오음 혹은 반음 아래에서 당겨서 그리고 라미 그대로 두 손가락 그죠? 그리고 미에서 레까지 슬라이딩으로. 그 다음에 도, 라. 그 다음에 있는 솔은 뭐 생략해도 되겠고요. 퉁겨도 상관없겠습니다.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댄 또 진행하죠. 바람 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왔습니다. 14번째 마디. 자, 한 박자를 기다렸다가, 네, 6도 진행으로. 자, 미와 도. 8에, 그 다음에 8을 한번더 퉁기고요. 글리산도, 즉 슬라이딩을 이용해서 솔과 미 5플랫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을 쭉 흐르게 해야 되겠죠. 나는 요 하고 넘어죠. 그리고 요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박자 기다렸다가 이제 3도 겹음으로요. 네, G, 즉 솔시레의 구성음 솔과 시 그리고 라도는 이 시레로 가기 위한 패싱톤이 되겠죠. 바람 불면 똑같은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역시 바람 불면 마디에서도 라와도 A 마이너의 구성음 라도에서 도미로 이 패싱톤 시레를 지나서 다시 라도로 돌아옵니다. 바람 불면 바람 자 람에서는 솔샵 하나만 누르고요. 그리고 2번 선 C, 3번 선 솔샵 네, 두 박자 흐르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 속 을 부분에서 솔샵 1번 선 4플랫 그리고 레, 시 이렇게 세 음. 네, 전부 E7의 구성음이죠. 네, 코드 톤으로. 그다음에 걸어요. 이제 브릿지 부분입니다. 외로운 이제 코러스 절정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극적인 주임새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반박자 쉬고 바로 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자, 라는 4번 줄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4번 선 7플랫
이제 반달 모양이 붙었으니까 5플랫 정도부터 당기겠습니다. 그리고 3번 줄에 도 그대로 할당된 3번 레, 또 레를 퉁기자마자 오는 미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선의 솔, 다음에 이 아직 누르고 있는 미를 그대로 이용해 슬라이딩. 그리고 도, 라도 레레 미솔 미레도 전형적인 펜타토닉을 이용했고요. 이 폼은 일종의 리기 일정 정해져가 있는 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어디에선가 들어본 듯 하죠. 이 노래에서도 조성은 다르지만 똑같이 이동 도법으로 하게 되면 라도레 레미솔 미레도 라도레 레미솔 미레도 똑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릭은 폼을 아예 그죠 손에 붙어서 외워 놓는 것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적재적소에서 그죠 순간적으로도 얼마든지 손에 익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건 A 마이너 곡이고요. 뭐 E 마이너 곡은 또 D 마이너 곡은 이렇게 얼마든지 그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이렇게 진행되겠죠. 자, 그리고 내 가슴 에로 왔습니다. 한 박자만 쉬고요. 자, 미도 솔 미, 도미솔이라고 하는 C 코드 구성음에다가 꾸밈음을 두번 붙여서 아름답게 장식을 했죠. 그래서 1번 줄 미를 퉁기자마자 바로 햄머링과 풀리머풀 연이어서 그죠? 이렇게 따라랑 하겠죠? 그리고 건너와서 도, 그 다음에 3번 선 개방형 솔 퉁기고요. 또 2번 손가락으로 해머링 풀링 오프. 이렇게 됐죠. 이거 나중에 또 쓰게 될 것입니다. 난 몰래 다가와. 자, 이 마디는 한 박자만 쉬고요. 6도 구성으로 되어 있죠. 자, 3번 선의 C, 1번 선의 솔샵. 이세 분의 이제 코드 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싱 톤, 바로 도와라. 을 지나서 다시 코드 구성음이죠. 시와 레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비브라토로 좀 흔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 심어놓고, 자, 코마디 한 박자만 쉬고요. 자, 이것도 역시 코드 구성음에서 이 C 코드에서 이제 응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펜타가 되겠죠. 레미솔라도니까요. 자, 레 퉁기고 해머링, 그 다음에 솔 퉁기고요. 그리고 라 이제 해머링, 그리고 도. 떠나간 그 사람을, 자, 이 을이라고 마디 26번째 마디죠. 마디 시작과 동시에 하게 됩니다. 3번 선의 미 9플랫이죠. 역시 반달 모양의 꾸밈음이니까 7플랫 정도의 레에서부터 당기겠습니다. 1번 선의 시, 그리고 할당된 이 3번 손가락, 2번 줄에 솔샵,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레. 그러면, 자, 미, 시, 솔샵, 레니까요. E7의 코드 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시. 그리고 약간 그죠? 레에서 조금의 이제 밴딩 표시는 없습니다만, 자신의 기호가 밴딩이 들어가면 좋겠다면 조금 그죠? 얕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요. 자, 요 부분에서는 이제 A마이너 5플랫에 반발해서 뿌려주고 쭉 흐르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제가 아까 한번더 쓴다고 했던 거 있죠? 아, 미워하지 않아요. 자, 이 요라고 하는 마디 30번째 마디네요. 이것 이제 코러스에서 다시 그대나 겹치면 도입부로 가는 역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화려한
주임새가 필요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요. 16분 음표 8개를 드르륵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4번 선의 개방현을 내, 그리고 미 해머링, 그 다음에 솔샵 퉁기고요. 2번 선 개방현, 그 다음에 2번 선의 도, 자, 레 해머링, 뭐 3번으로 때려도 되겠습니다. 또 1번 선 개방현, 또 1번 선 1플랫 파 해머링. 그래서 해머링이 3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 16분 높이 8개를 오른손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스케일을 쳐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죠. 중간중간에 손이 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머링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9번째 음은 8분 음표의 미 개방현이죠. 이 개방현을 퉁기면서 왼손은 포지션을 재빨리 12플랫까지 당겨 오겠습니다. 그리고 미를 퉁기고 와서 하모닉스 12플랫에서, 그죠? 네, 이렇게 해서 그 코러스 부분이 마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모닉스와 동시에 그댄하고 그자가 노래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댄, 그죠? 이렇게 됩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겹치면. 자, 여기 한 박자 쉬고요. 솔, 그리고 라 햄버링, 도 퉁기고 레 햄버링, 미. 무슨 생각 하나요? 자, 34마디입니다. 자, 여기도요, 역시 C의 구성음이에요. 솔, 미, 도, 솔의 이제 꾸밈음을, 해머링 풀링 오프를 이렇게, 그죠? 솔 퉁기고 라를 해머링, 또 라 손가락을 당겨서 풀링 오프에서 라, 솔라솔, 그리고 건너와서 미, 그 다음에 쭉 타고 오면서요, 도, 도 퉁기고 레를 해머링, 또 풀링 오프 도, 개방현 솔. 나는요. 자, 이건 아까 한번 썼었죠. 7번째 마디 제일 그 도입부에 나누는요하고 같습니다. 단지 박자만 다릅니다. 아까 번에는 한 박자 타임을 쉬고 했고요. 여기는 그냥 반박자 끝나자 바로 으따리다. 나는요. 둘이 걷던. 이렇게 됩니다. 자, 둘이 걷던 Am죠. 두 박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자, 라솔 풀링 오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번 선 3번 손가락으로 미, 그리고 글리산도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딩 도 솔밭길 홀로 걸어요. 이제 거기 이제 마무리가 되죠. 자, 역시 맨 마지막 마디니까 이제 주임새가 좀 화려하게 진행이 되겠죠. 2번 선 라니까 10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10플랫 역시 반달 모양이죠. 그래서 솔에서부터 8플랫에서부터 퉁겨서 당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당된 도, 그리고 1번 선의 레, 그리고 이제 레를 퉁기자마자 약간의 밴딩을 해서 반음만 올라갔다가 도로 레로 내려오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레를 퉁기고 풀링 오프 도,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던 라, 2번 선에서 라 내려갑니다. 이렇게 솔밭길 홀로 걸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간주가 나오죠. 간주.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악보는 제가 간주 부분을 독주로 편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처음으로 그냥 되돌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냥 그렇게 해도 노래를 혼자서 부르고 치는데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조금 영상을 찍기 전에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배따라기 원곡을 들어보면서 아, 간주를 독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이제 편곡을 하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곡 전체의 주임새에 관한 설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따뜻한 봄날에 정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힘들지만 마음을 화사하게 갖고요, 이겨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